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영웅 씨가 지난 8일이죠? 토요일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요. 시축을 하고 그리고 하프타임에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축 이벤트가요. 지난 8일에 이렇게 시축, 공연, 경기가 끝났는데도 그 화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서는요. 야, 정말 임영웅 대단하다. 그리고 임영웅 팬덤이 영웅시대도 정말 멋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축구 팬들에게도 임영웅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던 시축 이벤트다. 왜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최다 관중을 모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료 관중을 계산한 2018년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한 것이 임영웅의 시축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 팬들도 지금 임영웅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영화계 그리고 스포츠계도 반한 임영웅의 파워. 임영웅의 파워가 이렇게 영화는 물론이고 스포츠계도 반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 I am your the final, 영화가 지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지 않았습니까? 콘서트 실황 영화 중에서는요, 흥행순위 부분에서 3위를 차지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축구장을 이렇게 들썩들썩이게 한 것이 임영웅의 존재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또 오늘 아침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한 닥터라고 하는 이 방송에서요, TVN 스토리에서 방송을 하는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이 방송에서 임영웅의 몸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임영웅의 몸값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몸값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트로트 히어로 임영웅의 몸값은 추산하기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임영웅은 지금 행사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행사에 나갈 경우요, 국내 톱 가수의 행사비 최고가요 3,500 내지 4,0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임영웅은 한 번도 행사에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연예계에서, 가요계에서 추산하기는요 1억도 될 것이다. 아마 1억을 불러도 그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임영웅을 콜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행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몸값 추산이 불가능한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임영웅의 몸값이 BTS 방탄소년단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과연 얼마길래 그런가, 라고 하는 이런 재밌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콘서트 수익 같은 경우가 임영웅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305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임영웅의 수입은 혼자 갖는 거고 BTS의 수입은 7명이기 때문에 멤버가 7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임영웅의 수익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정규 투어가 21회, 앙콜 투어가 5회, 그리고 뭐 LA 콘서트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방송에서요, 한 연예부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연예부 기자가 프리한 닥터에서 이야기한 임영웅의 몸값은요, 이렇습니다. 지난해 500억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지금은 1000억 원을 기본으로 넘는다. 그러나 정확한 몸값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행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콘서트 매출만 305억 원이었다. BTS는 총 매출을 7명으로 나눠야 한다. 1대1로 붙으면 임영웅이 BTS를 이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요, 또 다른 연예부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큰 게 음반 수익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해 발표 앨범
히어로의 아이미어로의 이 판매량이요 114만 장이라고 해요. 하루 만에 94만 장을 기록했고 3일 만에 110만 장을 기록했고 최종적으로 114만 장을 기록을 해서 트로트 가수로서는 한 획을 그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날 방송에서 진행을 맡았던 오상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임플란트 모델을 임영웅에게 뺏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웃음을 터뜨렸는데, 어쨌든 간에 임영웅의 몸값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로 추산하지만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수익 임영웅, 몸값 측정 불가, 콘서트 수익은 BTS를 이겼다라고 하는 머니투데이의 보도가 있습니다. 임영웅의 출연료는요 부르는 게 갑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공연 음반 광고로 이미 500억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보급 가수 임영웅이다. 콘서트 매출만 305억 원을 올렸다. 수익을 이렇게 임영웅 혼자 그리고 BTS는 7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임영웅이 BTS의 멤버들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앨범 판매 수익만 약 172억 원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방송이 된 겁니다. 오상진 아나운서 진행자입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보도인데요. 임영웅이 광고 음반 매출만 500억 원 이상이 됐고요. 콘서트 수익은 BTS를 이겼다고 이렇게 후리안 닥터 TVN 스토리 채널에서 방송한 후리안 닥터에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Hero가 이렇게 발매 직후에 94만 장, 3일 만에 110만 장, 최종적으로 114만 장 이렇게 판매됐고요. 임영웅이 입고 나왔던 셔츠가요 3주 만에 51% 매출을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쓰면요 광고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광고 모델로 이렇게 영입하려고 각 기업들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임영웅의 몸값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한 두 배 정도, 지난해가 한 500억 정도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마저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자세히 측정하고 행사 나가고 그러면 그거보다 엄청난 높은 액수의 몸값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됐던 프리안 닥터에서 기자들이 패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 쇼츠 채널이 구독자가 29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네요. 이렇게 쇼츠의 구독자가 29만 명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다시 정리하면요, 임영웅의 몸값은 추산 불가다. 그러나 지난해보다는 두 배 이상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서 이 방송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